이것은 시간을 쫓아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여행자들의 기록이다. 우리는 문명 이전의 인류를 만나기 위해 오세아니아의 거대 섬 파푸아로 떠났다. 동이 트자마자 시간여행자는 배에 올랐다. 카누 형식의 보트를 장장 8시간 이상 타야 하는 대장정이기에 조금이라도 서둘러 출발하고자 한 것이다.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나무들뿐인 이 미로 속에선 뱀처럼 또아리를 튼 브라사강만이 유일하게 길이 되어준다. 정글의 유일한 길인 강을 따라가야만 나무인간들을 만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랫동안 강을 거슬러 올라가도 저 열대우림 중심부 깊숙이 며칠을 걸어가야지만 그들과 조우할 수 있다. 그것이 코로아이 부족이 1970년대가 되어서야 문명세계에 의해 발견된 이유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정글의 깊은 암흑의 핵심 속에서 1만 3천년 전 시작된 부족 집단의 삶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린 그런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중이다. 열대우림은 처음이다. 이곳의 땅은 온통 진창인 늪지대다. 그런 곳을 걷기 위해선 내가 가져온 군화와 운동화로는 부족하다. 이 신발을 약간 샌들처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난임. 어쨌든 그런 판단하에 결국 운동화를 샌들로 개조하는데 발가락을 자르고 개 혓바닥도 자르고. 근데 옳은 선택일까? 내일 알게 되겠지. 저런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다는 것 어떤 삶일까? 배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나무에 걸렸다. 지금 현재 바닥이 낮은데 튀어나온 나무에 걸려서 뭐 배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이거 완전히 버거워요. 코로아이 구조대 출격. 본래 코로아이족인 그는 11살 때 부족에 전염병이 돌아 부족민 전원이 사망하고 혼자서 살아남았다. 그런 그를 빠빠모슈가 거두어들여 양자 혹은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듯하다. 부족민 출신답게 힘이 장사다. 원시 부족민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발을 보면 된다. 평생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발볼이 넓어 발가락 사이가 굉장히 넓고 발바닥이 소혓바닥같이 두껍다. 그들은 자갈밭이건 정글이건 날아댕긴다. 브라사강의 수심은 무척 낮다. 20cm 이하인 곳도 흔하다. 열대우림 기후 탓에 비가 많이 내려 나무 잔해와 토사가 끊임없이 흘러 강에 그득하다. 이걸 강이라 불러야 할지 늪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장애물이 많은 환경이기에 폭이 좁은 카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깐 오줌 좀 누고 갑시다. 난 나서기를 좋아한다. 몇 시간째 보이는 것이라곤 나무숲뿐이다. 가도 가도 나무밖에 없다. 이게 정글의 본질인 것이다. 아, 싱그럽다 싱그러워. 지독한 생명체다. 아, 한가운데 이런 나무들이 그냥. 야,
이거 봐봐라. 이게 어떻게 강이라고 부를 수 있나 이거를. 이건 강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란 통념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 속력을 좀 내보자. 젠장. 이번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모터 소리가 멎었다. 뭔가 다급하다.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 어서 배를 낮은 곳으로. 뭐라고요? 고장 났다고요? 지금 드디어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날은 조금씩 어둑해져 간다. 그리고 우린 깊숙한 정글에 강 한가운데에 있다. 지금 현재 바닥에 이 프로펠러가 완전히 좀 상했어요. 모터가 지금 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후심이 요거밖에 안 돼요. 왜 이쪽 그 뉴기니 지방에서는 이렇게 좁은 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지가. 만약에 지금 오늘 지금 막 마을상에 경험했는데 이걸 오늘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뭐 마을도 없고 이런 한가운데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한테 지금 제가 배 좀 태워달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가지고 치러 부른다고 해도 한 1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왕복으로 왜냐면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저 사람. 청소 옷 입은 저 아저씨 완전 기술자야. 지금 수심이 뭐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배 바닥에 닿고 있어. 야마, 야 이 새끼. 야 잡아. 야야야. 어우 어이. 예. 오, 최훈이 한껏 했는데. 만업. 드디어 목적지인 마블이 눈앞에 있다. 그리고 며칠이면 우린 코로아이족의 마을에 들어가게 된다. 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 인간들에게 기계의 삶을 사는 문명인들의 방문은 그들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 폭력일까? 아니면 안락함과 편의로의 길로 손짓하는 달콤한 유혹일까? 알매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탐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들은 인류 마지막 남은 문명 이전의 인간들이다. 내가 태어나 평생을 살고 있는 무명이란 거대한 사슬에 걸리지 않고 살아온 원시적 상태의 인간들이다. 문명인으로서 나는 문명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 이 거대한 통 속에 빠져있는 채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그들은 매일매일 휘미해지고 있다. 넘실대는 문명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문명의 침공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화석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지구상에서의 부족문화는 사라질 예정에 있다.